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왜 나는 그 자신이 큰형님 왕청이 지금 가치워서는 이 무릎까지 꿇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러자 이 천하의 쪼왜 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수십 명이 부하를 이끌고 그 황가 1호 나이트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물어라, 내 형님이 어디 있니? 에? 내 왕청 큰형님이 어디 있냐고. 그들은 문어구를 지키고 있는 웨이터를 위협하여서 이 2층의 놈들 사무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이쾅 하고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그 귀공자라 불리던 왕청이 그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누구니? 혹시 웬난이 왔니? 웬난이니? 웬난아! 네, 그 왕청은 저번 회에서 이 귓바망 이름 맞았을 때 안경이 나가 떨어져서 이 눈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. 그 다 큰 어른이 왕청이 엉엉 우는 꼬라지는 그야말로 이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누굽니까 형님? 누가 형님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? 혹시 이것들인가요? 웬난은 다짜고짜 권총을 뽑아두면서 그 곁에서 망을 보던 나이트 보안들을 조준하는데 걔네가 다다다다 다다다다. 네, 어디 쪼웨나 뿐이겠습니까? 곁에서 당리창까지 합시하여서 당당당당 하고 난사를 해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순간 다섯 명이 나이트 보안들이 이 총에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. 물론 죽일 정도는 아니고 먼저 다들 하체에다 쏴댔다고 하는데 아니다 웬나나 걔네가 아니라고 말하자 했는데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겠니? 네? 아니라고요? 그렇게 뻘쭘해 있는데 문이 빨캉 하고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? 누가 나이트에서 폭죽질이 아니네? 네, 그건 바로 나이트 총괄 매니저였었는데 밑에 놈들이 장난치는 줄로 알고 기세등등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곁에서 웬 놈이 갑자기 달려들더니 그 매니저의 모가지를 꽉 제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캐캐거리면서 웬 놈인가 하고 보는데 네, 이 시꺼멓거먼 대가리에 한쪽 눈가리가 툭 터진 웬 눈가리가 아바아바 됐다는데 야바 이놈이 소나귀는 흡사 강철 같았었고 그 면상은 흡사 이 죽음이 사신 같은 게 아니겠냐고요. 이 왕청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놈이 맞는 것 같도록 하다. 에? 아니요 아니요 당당 야바가 다짜고짜 그 매니저의 두 무릎에다 쏴대서 평생 못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네 아닙니다. 내는 그냥 매니저이고 저 손님을 때린 건 우리 사장님이요. 뭐? 또 잘못 봤어? 네, 이 왕청은 심각한 근시인데 안경이 없었으니 앞이 그냥 희미하게만 보였다는데 하지만 왜 나는? 어차피 너희네 나이트 놈들 오늘 다 성할 놈이 없을 테니까 이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. 너가 전화해서 그 사장님 말을 오라고 해라. 맨 나는 곁에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서 이 담배 한 대를 불 붙이는데 여보세요 사장님이시죠? 여기에 이 사무실로 오랍니다. 여기 그 저 왜 난이 왔습니다. 그러자 저쪽에서는 에? 너 왜 그러냐? 혹시 맞았니? 에? 아니 우리 쪼 애들은 다 뭐하고? 하지만 매니저는 이 툭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야 이거? 아무리 봐도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? 쥐징싸는 이 다짜고짜 자신이 뒤를 봐주는 쪼롱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형님에 여기 쪼애난이 나타났는데 이 앞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. 그러니 형님이 와서 합 해주세요 라고요. 그러자 쪼롱은 해주게 뭘 해줘? 에? 그 범생이처럼 생긴 엄마가 쪼애난이 형이라고 했는데 왜 그분을 건드린 건데? 너 아까 보니 아주 신나게 귓바망이질을 해대더라? 그거 해도 너 너무했다. 에이? 이 사람을 때린 건 너희 잘못이지. 내 그때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일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. 뭐라고요? 쥐징싸는 이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죽을 지경인데 네, 이것이 바로 그 98년도의 하얼빈 흑사회에서 쪼웨난이 위치라고 합니다. 쪼롱은 내가 미쳤다고 쪼웨난과 걸구더라? 이제껏 그래왔던 놈들이 다들 죽지 않으면 이 평생 불구신세로 되었는데 장난하나? 쥐징싸나 오늘도 이 공짜로 잘 먹었다. 목숨이라도 남기고 싶으면 그 웬나한테 납작 기어라. 에이? 그래도 너 살까 말까요? 그럼 우리 간다. 그렇게 쪼롱이 전화를 확 끊었다고 하는데 이 놈이
네, 이 깡패 건다들이 얼마나 치사한 놈들인가 보세요. 보호비는 보호비라도 한가득 받아쳐먹고 진짜 쓴 놈이 나타나니 나몰라라 하다니. 그러면 이제 이 쉬징사는 어떡하죠? 그 쩌우룽은 나몰라라 도망치면 끝이겠지만 이 쉬징사는 나이트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? 하여 저 사무실 안으로 들어는 가봐야 할 텐데 하지만 그냥 들어갈 수 없겠죠. 요 보험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와두와두 떨면서 이 담배 한 대를 불 붙이고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이 무릎을 콱 내리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야? 에? 우리 큰형님을 그렇게 맞은 놈이 이놈이 맞니? 노랑 대가리와 알록달록한 칼라 대가리들이 그 쉬징싸는 질질 끌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야? 사무실 문이 열리자 이 쉬징싸는 확 풍겨 나오는 피냄새 그만 토할 뻔했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내 사무실에서 뭐야 이거? 그 사무실 안을 둘러보던 쉬징싸는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는데 그 자그마한 사무실 안에 여섯 명의 놈들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땅바닥이 놈들의 피에 의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대학교를 금방 졸업한 쉬징싸니 언제 이러한 살벌한 장면을 봤었겠냐고요. 하지만 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, 나를 건드리지 말라, 알았니? 이거 놔라고 이것들아! 너희네 내 친형님 누군지 아니? 나를 건드리게 되면 너희네 이 큰 코 다칠 거라 이것들아! 어라? 이미 그 쉬징싸니 머리통에다 권총을 갖다 대던 쪼웬나니 잠깐 멈추는데 뭐여? 너희네 친형이 뭐라도 되냐? 그러자 이거 놔라 이것들아. 쉬징싸는 그 칼라대가리판 놈들을 힘껏 부딪히고는 당당하게 척 서는데 내 형님이 누이기냐고. 너희네 아마 들으면 이 오줌을 찔질걸. 내 형님은 바로 이거 서판구역의 공산당 서기의 운전기사다. 그러자 다들 뭐 떠올리 구역 공산당 서기인 줄 알았는데 뭐의 운전기사라고?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? 전에 서관국장이 차를 운전해주던 류수왕 아시죠? 이러한 영독한 부위 차량을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는 그 보통 백성들 앞에서는 엄청 쎘냐 하는데 하지만 전체 하얼빈시 공산당 서기도 아니고 요 자그마한 서판구역이 공산당 서기 차를 운전해준다? 네, 그것은 그 류수왕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이 지금 누구 놀리나? 왜 나니 놈이 대가리다 대고 쏘려고 하는데 하하하하하하 하고 아주 뒤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웃어대는데 네, 그것은 바로 왕청이었었는데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웃은 거라고 합니다. 잠깐만 왜 나나 그 놈을 쏘기 전에 이래자 요새 파라 어디 놈이 부를 수 있는 백을 다 불러내라. 내 이놈이 굳게 믿는 그 전개 백들 앞에서 그 앞에서 이놈이 대가리에다 헤드샷을 날려야겠다. 그래 그래 내 그래야겠다. 어이 사자야 너 지금 전화해라. 전화해서 너희 형을 불러오든 아니면 그 위에 서판구역이 공산당 서기를 불러오든 어디 마음껏 한 불러봐라. 내 그들이 면전에서 이놈을 어떻게 끝장내냐 한 보라고. 네, 이러한 공산당 이세들은 이렇게도 지독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뭐라고? 쉬징싸는 진심으로 당황해놨다고 하는데 아니 이 한가닥 하는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나를 죽이겠다고? 아니 여기가 뭐 북한이야 뭐야 네 맘대로야? 네, 이 쉬징싸는 이제 그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해 오다 보니 그 중국이 부패한 사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? 하지만 이 모든 거 혼자서 다 떠안아야 된다니 이 쉬징싸니 열 받겠습니까? 안 받겠습니까? 저는 억울합니다. 사실 요번 이 사건은 그 쪼롱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. 저는 그냥 아직 어려서 뭣도 모르고 끼어든 거죠. 네? 쪼롱? 그러자 왜 나니? 콧방귀도 뀌는데 뭐여 그 쪼롱이란 놈도 상관 있는 거야? 네, 그럼 왜 나니 그 쪼롱을 알고 있었을까요?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쪼롱이 강호에서의 호칭이 원래는 쪼롱이 아니고 다른 성씨였다고 합니다. 그때까진 강호에서 별로 이름이 없었지만 성씨를 쪼에 나니 쪼가로 바꾼 뒤에부터는 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물론 함부로 막 바꾸지 못했었고 한 공식 자리에서 그 외나한테 무릎을 꿇고 차 한 잔
기간 올린 뒤에야 이 성취를 하사받았다고 하는데, 말 그대로 외난이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외난을 형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이 쪼룽이 요즘 스폰서 한 놈을 얻어서 크게 한 건을 해서 좀 유명해졌다고 하는데, 근데 이놈이 좀 유명해졌다고 감히 외난이 이래 끼어들어? 외난이 다짜고짜 그 쪼룽한테 띠띠띠띠 전화를 넣는데, 그러면 이때 쪼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네, 이놈은 아직도 집으로 가는 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삘리리 삘리리 하고 전화가 오는데, 누구야 이거? 이거 쪼 외난인데? 여 저쪽에서, 왜? 쪼룽이야? 너희 놈 지금 어디야? 그러자, 아이고야, 이 악귀 같은 놈이 왜? 설마 진짜로? 아, 네, 외난 형님, 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? 혹시 이 아우한테 무슨 분부라도? 그러자, 집? 집은 뭔 집이야? 그러지 말고 이리 오라 쪼룽아. 여기 황가 1호 사건에 너도 한몫했다며. 네. 그러자 이 돼지대가리 같이 커다란 쪼룽이 얼굴에서는 이 개기름이 질질 흐르는데, 쥐진싸 이놈이 나를 팔아먹었어? 형님에 그 일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요. 그 쥐진싸이란 놈이 다 나서서 이 지랄을 한 거죠. 그 안경을 쓴 분하고 물어봐요. 저는 맹세코 그분이 털끝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형님. 하지만 왜 나는, 어이 쪼룽이, 그 잡소리 걷어치우고 당장 못 돌아오게. 에? 왜 내가 이 하얼빈에서 니놈을 못 찾을 것 같니? 에? 그러자 저쪽에서는, 예? 형님? 뭐라고요? 아, 이 핸드폰이 또 신호가 안 되네 이거. 형님, 뭐라고요? 형님? 그러자, 야야 쪼룽아, 개수작 부리지 말라. 하지만 띠띠띠 하고 끊어버렸다고 합니다. 쪼룽 너 이놈, 하얼빈에서 이놈이 내 소나기를 벗어날 것 같아야? 이제 만나게 되면 어디 두고 보자 이놈. 에이, 이거 왜 나니? 그 죽은 명태 눈가리는 쉬진산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, 그 천하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던 쪼룽이 이렇게까지 찔찔맨다고? 이 쪼웬난이란 놈이 대체 이게 어떠한 놈이길래 쉬진산이 멍해 있는데 왜? 빨리빨리 전화와야 하니? 부를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진행하자 웬난아. 네, 그 푸르팅팅하게 부어있는 왕청이 입을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유 조금만 기다리시오. 내 사람을 불러서 어디 그분이 먹히는가 안 먹히는가 보기요. 쉬징사는 눈가리를 팽글팽글 굴리면서 어디론가 계속하여 전화를 거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아, 왜 전화를 안 받지? 혹시 그 화장실에 들어간 건가?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며 쉬징사는 자꾸 시계만 힐끔힐끔 바라보는 거였다는데, 네, 이놈은 지금 시간을 질질 끌어는 수작이겠죠.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끌어대자 말입니다, 갑자기 밖에서 구덩구덩구덩 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이 북적북적 해놨다는데, 에? 밖에 뭐야? 나가봐라! 외난이 얘기가 끝나자 바쁘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무리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꼼짝마라! 꼼짝마! 움직이는 놈 있으면 곧바로 발포한다!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마구마구 잡아버리는 거였다는데, 어이 쉬사살! 괜찮아! 에? 내 늦지는 않았지! 어디 다친 데는 없고! 경찰들이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제일 먼저 쉬징사한테 달려가서 걱정해주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하! 그제야 쉬징산이 또 우쭐해놨다는데, 이런 얼어 죽을 깡패 건달 놈들 봤나? 니놈들이 아무리 날아다닌다 해도 이 인민경찰들보다 쎄야? 에? 이것도 싹 다 잡아 쳐넣어라! 네, 이 쉬징산이 불러온 놈은 서판구역이 한 자그마한 경찰서의 경찰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들 중 이 대장을 서는 놈은 이름이 류화라고 불렀었는데, 쉬징산이 형이 쉬징화와 매우 친했었다고 합니다. 쉬징화는 이곳 서판구역이 공산당 서기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운전기사잖아요. 하는 일은 그 류수안과 매우 비슷했었고, 역시 서팡이 경찰들과 매우 친했었다고 합니다. 쉬징산 역시 나이트를 잘 봐달라고 좋은 담배며 이 좋은 술들을 맨날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, 아까 쉬징산이 들어오기 전에 보험이 든다고 했었죠? 네, 그게 바로 이 류화였었다고 합니다. 류화는 맨날 뒷돈도 받아먹고 좋은 담배 좋은 술도 받아왔는데, 네, 이러할 때 멋있게 안 도와주고 또 언제 해주겠습니까? 이 류화가 처음 나섰는데, 어디 보자, 이런 겁대가리가 없는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? 난리야 난리가. 에? 여기가 니가 깡패 건달 놈들이 나와바리가니? 여기는 우리 인민경찰들이 나와바리다 이것들아. 근데 보게? 에? 너 뭘 보니? 류화가 다짜고짜 왕청이 귓바망이를 쫙쫙쫙 후
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럼 이 안에 수십 명이 잡혀 있는데 왜 유독 왕청을 때린 걸까요? 왜냐면 이 류파라는 놈도 보는 눈이 있었으니 말입니다. 안에 분위기를 슬슬 살펴보니 네, 이 쪼웬난 당리창 야바 등등은 딱 봐도 이 대건달 냄새가 팍팍 났다는데 이러한 놈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 제일 하층에서 경찰질을 하는 자신이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한답니까? 하여 이 쓸 것 같은 놈들한테는 감히 손도 못 대겠고 하지만 그래도 이 쉬징사한테는 태도 표시를 좀 해줘야겠는데 근데 에? 웬 범생이처럼 생긴 능마가 이미 겁나 얻어 터져서 얼굴이 완빵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오 그래 요 놈이 제일 만만해 보이는데 니 놈을 안 잡고 누굴 잡겠냐? 에? 자. 네, 이 신나게 귓바망이지를 또 후려갈긴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놈이 누군지 아시죠? 바로 이 귀공자라 불리는 1억 명이나 되는 이 흥룡강성에서 요 세 번째로 계급이 높은 귀한 집이 왕자님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최하층에서 관아의 포졸이나 하고 있는 이놈한테 귓바망이를 얻어맞다니요. 이런 깡패 조폭 같은 사회 쓰레기들이 내 경찰이 조용하게 있으니 왜? 너희들 세상 같으야? 이것도 싹 다 끌고 가라! 그렇게 쪼웬나 일당은 물론이고 왕청까지 모두 다 잡혀서 서판구역이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. 네, 한국으로 치면 요 한계동이 치안을 맡고 있는 요 제일 자그마한 경찰서로 말입니다. 그러면 이 파국은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